자, 다음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제일 좋은 말을 찾으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근처에 음음가 어디 있어요? 편의점 앞에 있어요. 말했어요. 자, 그러면 1번 환전, 2번 잔액 조회, 3번 통장 정리, 4번 현금 인출기. 자,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자, 근처에 뭐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나라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환전,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환전은 돈을 바꾸는 거예요. 달러를 한국 돈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환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아, 저 돈이 필요해요. 돈을 찾아요. 아니면 돈을 입금해요. 하는 이 기계는 현금 인출기. 이렇게 말해요. 현금 인출기. 자, 그러면 여러분, 근처에 환전은 여러분 찾을 수 없는 말이니까, 네, 할수 없지요. 뭐, 환전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그냥 명사만 필요하니까 이것은 안 돼요. 자, 정답은, 네, 현금 인출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잔액조회 뭐예요? 여러분 은행의 통장에 여러분 돈이 얼마 남았어요? 얼마 있어요? 찾는 것이 잔액조회입니다. 통장 정리는 통장 괜찮지요? 네. 통장에 그동안 무엇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프린트아웃 하는 것이 통장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